안타깝게도 지난 9월 19일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피눈물이라는 청원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딱 열흘이 남았는데요. 10월 24일 계약이 종료돼서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장사를 더 하고 싶은데 무조건 나가야 한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TV 민생연구소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나갈 생각도 없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좀 암담했죠. 아, 눈물도 나고 이거저거 하고 여기저기 두들겨 봐도 알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017년 2월 16일 날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년 8개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2년 8개월 지난 이제 10월 24일이 GS하고 지하철 공사가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일단 24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25일부터는 무조건 영업을 하면 안 되고요. 문서상으로 받은 거는 6월 25일이 최초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고 통보받은 거는 9월 초였어요. 계속 저희는 그래서 지하철 공사하고 GS에 문을 하지만 이제 무조건 24일까지만 해야 된다고만 답변을 계속 오고 있어요. 일단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예, 아예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지하철 공사에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무조건 끝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라면 안 했죠. 아, 5년이 끝나고 나서도 5년 지하철하고 재계약을 아마도 할 거다. 만에 뭐 5% 10%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들어왔고요. 지하철 공사에서 무조건 24일 날까지만 영업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원상 복구를 하고 그리고 니네가 다시 얻으면 다시 시설을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철거했다가 다시 들어온 비용이 상당해요. 원상 복구하는데도 1,5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원상 복구를 해서 이 집기들을 뭐 몇 달 동안 보관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임차를 받아서 다시 또 설치를 하면 그때도 또 몇천만 원씩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임대인은 서울메트로고 그리고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이제 한 대기업의 리테일 회사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우리 역사에 이제 꽤 많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굴릴 수 있게 위탁을 준 거죠. 이 리테일사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프랜차이즈들에다가 입점을 권유를 했고 그 입점을 권유받은 상인들이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 전대차 계약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임대인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상가법 전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인이
만약에 과실이 생겼거나 혹은 계약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차인이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차인들 입장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2억 천 정도? 2억 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를 대출 받으신지? 한 1억 2천? 네. 되게 좀 암담했죠. 아, 눈물도 나고 제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새벽 5시에 나와요, 저는 여기. 그래서 빵을 굽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쉬었다가 이제 6시쯤에 나와서 밤 11시 반, 12시. 다음 봉화산역이 동창역이라 늦게까지 있어요. 1시까지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시까지 빵을 팔고요. 단골 잡으려고 많이 싸게 해서 단골도 되게 많이 잡혔고 그렇게 고생해서 일궈놨는데 터져서 하루아침에 그냥 이러게 되니까 너무 암담하죠. 제가 맨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요. 국민청원을 올려봤어요. 국민신문고에 권익보호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박원순님한테 편지도 보냈어요. 근데 이 다 여섯 번이 다 똑같은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하철공사가 부당하다고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답변은 항상 지하철공사, 공간사업팀, 과장님이 답변을 항상 보내줘요. 똑같은 답변을 네 장을 받았어요.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죠. 24일 날. 방법이 없다고. 기본적인 사항은 취재를 통해서 아마 이제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과 이제 점주들 간의 계약상의 문제로 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지금 계약상으로 나면 한 달 이제 명도기간 그때까지는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모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장사하는 거죠. 다른 거는 없고 계속 장사할 수 있게 지하철 공사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 지하철 공사뿐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만 계속 장사를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다음 이거를 다음 임차를 받는 사람한테 저는 제 임차를 받을 수 있게 그 기간까지 계속 장사할 수 있게 여기 시설한 거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 시설한 걸 모두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살려서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영상으로 만나본 우리 상인들의 경우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장사하신 지 3년도 채 안 됐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가게를 비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데요. 또 참여연대 민생명본부라든지 맞습니다. 민변 이런 분들이 억울한 세입자들 계속 상담하고 투쟁도 연대하잖아요. 네. 그래서 명도 소송도 바로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소송도 천천히 진행해주면 그 안에 최대한 또 수익도 보전하고 협상도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인보사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없이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치료해주는 주사제인데요. 이 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연골세포를 무릎에 직접 주사해서 닳고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골세포를 아무리 무릎에 넣어도 성장하거나 증식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바로 연골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이 액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인보사를 2019년 3월 31일 식약처는 돌연 제조 및 판매 중지시킵니다. 인보사 2액에 들어있다던 연골세포가 알고 보니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였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신장 유래세포가 뭐길래 판매 중지까지 시킨 걸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세포는 1970년대에 개발된 연구용 세포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쥐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했고 이때 이제 다 종양을 일으킨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 자체가 무한증식주잖아요. 계속 무제한으로 그렇게 늘어나면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암입니다. 종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 가이드까지 있었던 신장 유래세포.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15년간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으며 심지어 효과와 안전성은 그대로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첫 번째는 몰랐다고 하면 기술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술력이라 하는 거는 대학의 생물학과 들어가서 1, 2학년 수준의 기술력이거든요. 사실 이 세포가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것조차 없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알았는데 그렇게 했다. 그게 사실이면 코롱은 사기 기업이고 정말로 비윤리적인 기업인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골세포를 위장을 한 거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는 연골세포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배양하고 하다가 오염이 됐다. 그럼 오염이 됐다는 거는 이제 어떤 치료제를 생산 공정 자체를 관리할 능력이 또 없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의 진실은 검찰이 지금 조사 중인데 꼭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무릎을 고치려다 암 유발 가능 환자가 돼버린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은 공포와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해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방사선을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조사하면 정말 안전한 걸까요? 방사선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방사선 조사한다고 해서 암세포 다 죽을 것 같으면 항암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하면 다 치료되나요? 아니잖아요. 방사선이라는 거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방사선을 그리고 엄청 많이 쐈다고 하면은 이미 완전히 다 사멸한 세포를 주입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완전 진짜 그냥 죽은 세포 시체들을 또 주입했다는 거잖아요. 방사선 조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보사. 현재 인보사 투약 건수는 3,707건이며 추정되는 피해 환자 수는 3천여 명입니다. 과연 누가 이들을 또 다른 질병의 공포로 밀어넣었는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시술한 자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돈을 높이고 암세포를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무릎 관절이 많이 좀 손상이 되어 있었고 또 물이 차서 계속 병원에서 그 이제 물을 빼거나 또 주사를 많이 맞거나 그거를 4, 5년을 반복을 했었어요.
2017년도에 신약이 식약청에서 허가가 돼서 18년도부터 이제 일반인들에게 투여가 된다라고 하면서. 주사액이 7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700만 원이라는 게 이제 고가액이긴 하니까 믿고 한번 또 3년 정도까지는 통증이 완화가 된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투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8년도 7월 말에 투여를 받았었는데요. 10월 초까지는 통증이 완화가 되는 게 좀 느꼈어요. 그런데 불과 10월 중순서부터는 또 다시 그 통증 부위가 재발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재발이 되고 또 부었다는 게 너무 속이상하더라고요. 인보사 K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배신감이죠. 저뿐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코오롱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식약청이라는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왜 허가를 내주셨는지 너무 속이상. 제가 임상실험 대상이 됐다는 그 자체는 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솔직히. 3,707명이 됐다고 하는데 3,707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청에서 한다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 다리는 이 투약 전이나 후나 이렇게 따지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오히려 병원 다니고 계속 뭐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더 불편해졌으면 좋지. 그동안의 고통이 그냥 여러 가지로 있었어요. 20분만 걸어도 못 걸어야 아파서 아래르기도 생기고 임플란트 박은 게 저절로 빠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보사 때문에 그런 게 생겼다라고 증명이 안 된대요, 병원에서. 올해 3월에 언론에 보도가 된 후부터는 약이 시판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월에도 투여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불과 지금 한 6개월 정도 간담회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동안까지는 환자는 계속 이중고를 앓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장기추속 조사할 때까지는 그거를 감수하고 그냥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네. 저희 화면에서 나오신 분이 그러셨잖아요. 아이 700만 원 주고 암세포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실 것 같은데. 그 진통제가 무슨 700만 원이나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진짜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데. 뭔가 굉장히 아직도 아쉽습니다. 뭐 경제적인 논리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를 만드느냐 없애느냐 문제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이죠. 참 지금 굉장히 학생 학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80년
현대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던 학생들은 벽에 머리가 닿았을 정도로 비좁았던 교실. 마치 콩나물 시루가 빽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곳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가 그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옆에 제 팬들도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인 받으러 왔어요. 사인! 자, 이 초등학교에 얼마나 어찌나 학생 수가 많은지 지금 음악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구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좀 불편한 점은 없어요? 왜 음악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교실이 부족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5학년 지금 7반이라 그랬는데 몇 반까지 있는데? 7반까지 있어요. 불편한 점 없어요? 그런 운동장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못 쓰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칠판이 원래 칠판에다가 그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뒤에가 원래 음악실로 사용하던 공간이라 오선보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필을 사용하지 못하고 앞에다가 화이트보드 대신 놓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점심시간에 맞아서 금호초등학교에 지금 급식실에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줄. 고맙다. 잘생겼어요. 고맙다. 너무 잘생겼어.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불편하진 않아요? 네. 불편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조용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될 때는 1학년 4반까지였는데 지금은 14반이 됐어? 네, 지금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 야, 제가 지금 4학년의 한 학급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급식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안에서 지금 배식을 하고 있어요. 배식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야? 배식이 도는 건데.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네. 아, 아니 그 급식실 가면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영양사분들이. 배식하고 이런 거 불편하지 않아? 네, 맞아요. 환기도 안 되고. 아. 그리고 뭔가 좀 만약에 음식 떨어뜨리면 청소도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네. 학급 수가 많이 좀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네. 학급당 몇 명이 있고 교실 수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학교가 42학급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제 아파트 입주가 다 끝나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생 수를 변동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올해 14반 1학년 입학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들어올 아이들이 14반에서 16반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신도시의 주민들이 계속 입주를 하면서 교육청의 예상보다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증가하게 된 이곳의 수원 금호초등학교.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학교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부천의 한 도시는요, 지금 학생들이 받은 학교 자체가 모자라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저희 취재진이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이사를 왔고 문제는 또 이제 다자녀 우선 혜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와 저희 쪽 지역으로 이사 온 학생들의 실태조사가 좀 잘못 집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중학교가 이제 내년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그 30학급 규모면 가능한데 2021년도가 되면
32학급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부득이 이제 옥실중학교도 증축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 이제 범박 고등학교와 시원고 그리고 조금 멀리는 역곡고까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열 반씩밖에 고등학교는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동이나 상동 이렇게 먼 지역까지 가게 돼서 교통 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부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이 옥길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다자녀 세대의 그 특별 지구를 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교육 지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글입니다. 풍정중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학생이 쓴 건데 학교 폐교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마곡지구에 중학교 하나를 더 짓기 위해 강서구에 있는 중학교 두 곳과 초등학교 한 곳을 없애려 한다는 소식.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해 잘 다니던 학교를 없앤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을 모아 학교 총량제 때문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민생상식, 팩트체크, so what? 오늘의 팩트체크는 학교총량제입니다. 먼저 학교총량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학교를 지으려면 한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학교 구조조정으로 불리는데요. 학교를 떠나보내야 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반길 일이 없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갈등까지 부추기는 학교총량제. 보안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교육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학교 설치, 이전, 폐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곳, 그러니까 각 지방교육청의 교육감 소관 사무라는 겁니다. 시킨 이는 없고 피해보는 학생은 존재하는 아이러니. 교육부가 수학 공식처럼 학교 수를 관리하라는 학교 총량제를 만든 건 아니지만 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대도시로 학생들이 몰린 뒤 시골 학교의 인원이 작아지는 경우 폐교 또는 통폐합 등의 조치로 적정 규모를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적정 규모 육성 계획안을 제출하긴 하지만 신설 학교 지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이길래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이 중도심에서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30학급 미만 안 된다. 네. 또 일정 기준 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네. 뭐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게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은 통학을 멀리까지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 배치가 어려워지고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 신설 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데요. 그 기준 금액이 현재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금액에 의한 기계적인 잣대 때문에 교육적인 어떤 잣대가 되지 못해서 결국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피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총회하고 2019년 7월 총회에서 그 중투심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을 했었고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층 도심 개선안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만으로 삼는 현행 제도를 비꼰 것인데요.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 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어른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와중에 어떤 학생은 멀리 학교를 다니고 어떤 학생은 추억이 깃든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초중등 교육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 통폐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저출산 시대,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무턱대고 학교를 늘릴 수 없는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은 졸업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감축 분위기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되는 학교 총량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상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민생상식, 팩트체크 수와세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일합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얼굴마담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전체 장애인 인구 중 65%가 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규직은 15%가량이고요.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승진 탈락, 해고의 위협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들이 노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도 환경만 받쳐주면 남들처럼 노동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계획할 수 있는데 왜 복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까를 고민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과 2018년 2월부터 노조 준비 모임을 했고요. 올해 6월에 준비위원회까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원동지, 재원팀장하고 주관석 평양석 동지가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 집에서 특별히 하고 노동은 교육 등과 함께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4대 권리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생산성이 아닌 노동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노동을 정의해야겠죠. 또한 실업 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투쟁, 각종 차별에 시달리는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도 조직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이지 또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작업 속도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사의 고민이 궁극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까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동행, 또 누군가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또 저들이 어떻게 나와 함께 여기에 설 수 있는지를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필요한 인연인지를 하는 게 어떨까? 생물 준비하는 것도 그 과정이 뭘 아무도 잘못했고요. 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장애인들도 국민이기에 개개인의 노동은 권리와 의무로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이를 자본주의가 생산성의 문제로 막고 있어 문제죠. 경쟁과 효율이라는 잣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은 쓸모없는 노동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장애인도 노동을 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정당한 노동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살며 나아가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변혁의 주체로 우뚝 서는데 장애인 일반 노조가 함께할 것입니다.